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 사진만 보고 장소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어머니께서 저기 발목이 좀 다치셔가지고 수술 받으시느라고 제가 이 게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예, 오랜만이니까 낯서네요. 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항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예. 모르겠네요. 아, 여기 어디니 거둘까요? 가면서 보자. 뭐라고 써있나? 여기 뭐가 봐서 딱 하자마자 뭐가 나와있네요. 노스 아일 힐스위크 월스 샌드니스. 야, 여러분 너무 멋있다. 여기 어디냐. 와, 여러분 딱 보는데, 와, 여러분 저 스코틀랜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있냐, 이렇게 찍었냐. 와, 멋있다. 아우터 헤브리디스 같은 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제도일 수도 있고, 그런 영국 북부의 그 섬들일 수도 있고요. 지금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것 같죠? 표지판이 왼쪽에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영국인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이제 영국의 섬이냐 아니면은 스코틀랜드 본토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간판이 왼쪽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죠, 그렇죠? 웨이스데일. 야, 이상한 지명이죠. 그렇죠? 영국의 지명 특이하죠. 영국인데, 영국의 혹시 아일랜드인가? 그럴 리는 있나? 아닌 것 같고요. 이런데 무슨 데일 뭐 이런 데가 있네? 웨이스데일 이런 데 있지 않을까? 기가섬. 이런 섬들. 아, 좀 저쪽일 수도 있겠다. 킨로베츠. 지금 11분 남았죠? 아, 여기보다 더 북쪽인가, 혹시? 이런 데까지는 가진 않겠지, 설마. 그래서 보자. 코크웰, 투아트. 강아지가 이렇게 짖냐? 그쵸? 56초 남았네요. 가면서 봅시다. 어디지? 이쪽인가? 왠지 이럴 때 이런 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볼까요? 조금 더 북쪽이었네요. 와, 더 이거 여긴 못 맞췄겠다. 완전 북쪽이네. 이런 섬이 있네요. 이야, 뭐야, 무슨 섬이냐? 섬 이름도 모르겠네. 메인랜드? 오케이, 메인랜드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북쪽이 이런 지방에, 저기, 나무가 안 자라는 거 볼 수 있었죠? 풀만 자라고 있었죠? 예. 그, 동토층? 뭐 이런 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긴 뭐야? 그 화질이 안 좋냐? 아씨, 뭐야, 이거. 진짜 너무 안 좋는데요?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났다. 좋게 났다. 아닌데? 아이고, 화질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어딜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인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이 무슨, 뭐, 미주리주, 캔자스주 이런 데가 아닐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돼. 중부, 이쪽이나, 이쪽에. 나무가 별로 없네요. 그죠? 나무가 별로 안 보이고, 초원지대인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들이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고, 하면서 혹시 캐나다일 가능성은 없을까? 캐나다일 수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금 나무가 없는 거는 차가운 지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좀 화질 더 좋아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닌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면, 건조해 보이기도 하고, 그쵸? 이거 참, 추측하기가, 좀, 화질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암스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추운 지방 같지는 않아요. 좀, 오히려 건조하다는 지, 건조한 지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단서를 찾아봅시다. 혹시 텍사스주 같은 데가 아닐까? 또, 그런, 지금, 예, 추운 지방은 아닌 것 같잖아요, 보니까. 그쵸? 그러면 좀 건조한, 여기다 뭐가 있다.
아, 너무 화질 안 좋다. 뭐라고 쓰인지도 잘안 보이네.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니까 약간 호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면 호주거든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보니까 이렇게 렌치가 있죠. 이렇게 목장이 있는 것 같고. 그쵸? 오히려, 조금 미국이 아닐까. 회전이 안 좋아지네요. 그쵸? 픽업 트럭도 있고 하니까 미국의 건조한 지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 텍사스를 한번 찍어볼게요. 텍사스가 조금, 아, 텍사스가 아니고 저쪽 위쪽이었네? 아, 어디, 어디. 와이오밍, 아. 야, 여러분, 미국은 같은 미국 국내인데도 1500km나 차이가 나요. 와, 진짜. 와이오밍이었구나. 아, 틀렸네요. 그래도 뭐, 미국인 건 맞췄는데, 미국 하도 넓으니까. 그리고 화질이 안 좋지, 오늘 뭐, 이렇게 나? 여기 영국인 것 같네요. 이거 지금 왼쪽으로 다니니까, 자동차가. 일본인가? 그래서 자동차 왼쪽으로 다니는 데인데? 아. 카브릿지 로컬 서비스 여러분 영국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 지금 자동차 뒷번호판이 이렇게 영국은 노란색이고 지금 왼쪽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날씨도 되게 안 좋네요 그쵸 뭐라고 했어 레이시 브릿지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뿌였지? 오늘 화질이 안 좋지? 일부러 그렇겠나? 어디냐, 어딜 것 같냐면, 어딘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저기, 영국인 것 같고요, 지금. 나무를 한번 볼까요? 나무가, 영국의 중북부. 침엽수가 있네요. 꽤 북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우, 역시 영국답게 굉장히 흐린 날씨가 지금 자랑하고 있죠. 이러다 영국이 아니면 어떡하지? 영국일 것 같습니다. 근데 비 피가 많이 오나 봐요. 그렇죠? 이게 좀 약간 굉장히 흐리네요. 야,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감을 잘못 잡겠다. 여기다 뭐가 있냐? 450야드? 450야드? 이상하다. 야드? 영국이 아닌가, 그러면? 영국이 야드를 쓰나요? 미터를 쓰지 않고? 이거 노란색 이런 거 보면 다 그건데? 영국 밖에 대안이 없는데? 혹시? 호주? 아니면 뉴질랜드? 다시 보니까 뉴질랜드 같기도 하다. 왜냐면 뉴질랜드도 영국령이기 때문에 차선이 왼쪽으로 돼 있거든요. 아, 이거 헷갈리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기 이거 틀리면 아주 엄청 틀리겠는데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한번 해보자. 안 되겠다. 뉴질랜드 이거 조금 이쪽에 추운 지방인 것 같아요. 아, 아니었네. 영국이었네. 아, 잘못 찍었네요. 아, 이거는 진짜 대실패다. 대실패야. 지구 반대편을 찍었다. 역시 여기였네. 아, 그냥 첫걸 밀고 나갈 걸, 그죠? 아, 진짜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완전 이거 감을 잃어버렸네. 이거 어디야, 이게 또? 이거 깨끗하다. 야, 뭔가 네덜란드 풍이다, 그죠? 네덜란드 풍인 것 같아요. 문자를 보면 확실해지겠지? 예, 네덜란드는 맞는데요. 저 네덜란드는 맞고, 네덜란드는 이렇게, 차 번호판이 노란색이에요. 아, 너무 예쁘다. 이거 거리, 이거 봐봐.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와. 이거 뭐야. 새집 같은 거 해놓은 건가 봐요. 그죠. 그다음에 남학신. 아,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장식해 놓은 거 보세요. 이런 거. 이 문화 수준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어머니가 이런 데 가면은 진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듭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발목 다치셔가지고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거 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야. 아, 진짜.
예쁘다. 야, 네덜란드는, 이건 네덜란드입니다. 이건 뭐, 이거는, 빼방 네덜란드. 네덜란드 어디냐가 문제지. 좀 남쪽인 것 같죠? 예, 네덜란드 맞았죠? 그렇죠? 예, 네덜란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 최고의 그 문화 수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였네요. 아름햄이라는 데였네요. 자, 자, 마지막 라운드 가볼까요? 응? 벌써 뭔가 아기자기한 게 일본인 것 같은 느낌. 저런 막 마스코트 일본이겠죠? 일본이죠. 아키타현. 여기 보십시오. 아, 벌써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키타현 이렇게 돼 있죠. 추전, 그래서 아키타라고 읽습니다. 아키타현이고, 아, 여러분, 이렇게 항상 우리는 이런 작은 단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야, 이거 우창한 숲 봐봐요. 와, 이거 뭐야? 야, 일본도요, 산이 거의, 산지가, 산이 거의 80%죠. 일본. 화산이 많고. 그렇습니다. 아, 아까 전에 진짜 그 영국을 네덜란드로 찍은 게 그게 진짜 통탄할 만한 일이네. 아, 진짜. 미국을 틀렸다는 거는 내가 좀, 아, 그래. 미국은 틀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도 넓으니까. 영국을 네덜란드라고 찍다니, 저기 뉴질랜드라고 찍다니,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예. 물론 처음에 영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거 너무 침엽수림을 보고서 그냥 그 뉴질랜드 남쪽이 아닐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예. 와, 이거 무슨 여기도, 야, 이거 대나무랑 무슨 이런 게 자라네요. 야, 아키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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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타겐이라고 해서 아키타 그 강아지가 또 유명하죠. 어디인데 아키타가 어디지? 근데 잘 모르겠네. 시마네, 히로시마, 야마구치. 아키타 저쪽인가? 야마가타, 이와타, 여기, 아키타구나, 여기가. 어, 아키타 꽤 북쪽이구나. 아키타의 무슨 신은 어찌는 어떻게 알아? 여기까지가, 이런데 중간 찍으면 대충 맞겠죠? 그죠? 오, 40km. 야, 맞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몇 점이냐? 15,000점 넘었네, 그래도. 야, 야, 이거 틀린 거 진짜 이게 엄청 그거다. 뼈 아프다. 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